지지 남편의 강영현 부장님은 하락을, 지남편 전인구 소장님은 상승을, 이번 편은 다시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닥터 둠으로 더 유명한 하락에만 베팅하는 바로 김영희 교수님이세요. 유명하신 분이고 금융계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김영희 교수의 하락 전망이 유튜브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다른 말로 폭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김영희 교수님의 최대 장점은 예측을 하실 때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락하고 언제 다시 반등하고 그 뒤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 종목 혹은 ETF 이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많은 증권 언론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증시 전망이 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가령 저의 경우는 2년 전쯤에 3%에 나온 김 교수님의 방송을 보고 중국 지수 ETF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한참 김 교수님께서 중국에 투자해서 부자 되자라며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다니실 때거든요. 그때 산 중국 ETF가 2년이 지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죠. 2년 내내 수익권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밋밋하게 우하향하는 느낌으로 2년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방송에서 원망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네요. 헌데 중국 경제는 성장은 안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중국도 고성장 시대는 네, 끝났다. 네, 산해주 5% 네.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뭐 제가 중국 투자를 좀 늘리려고 했는데 요새 중국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욕망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이 외에도 코스피 3300 갈 동안 내내 하락을 외치셨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을 들은 개미들은 랠리를 놓쳤겠죠. 이런 성향을 감안하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방송 내용은 김영희 교수님의 책 더 찬스의 내용과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창인데 이는 곧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2023년 상반기.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고 그때를 위해 현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부를 크게 늘릴 기회를 잡아보자. 그리고 5월 이후로 환율이 제자리를 찾으며 나갔던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단기 반등이 일어나고 그때 정리를 하자. 얼핏 들으면 강영현 부장님이랑 비슷하죠. 올해 잠깐 반등하고 내년에 폭락을 대비하자. 폭락의 재료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한국도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하고 중국도 위험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가 심각하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심각하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자산 거품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위험하다. 부동산이 가장 심각하다.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 S&P, 다우, 나스닥은 적정 주가로부터 15% 이상 과대평가돼 있고 주식은 늘 경착륙하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15%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S&P 500 기준 3800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덕분에 경기는 빨리 회복되었지만 정부의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났고 물가 상승의 압박 때문에 결국 금리를 인상시켜야 하는 이는 자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자산 거품도 매우 심각한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가계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이 77%, 금융자산이 23%,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동산 77%는 대부분 부채로 만들어진 자산이죠.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계부채다. 저금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7%, 97년 IMF 당시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답니다. 당시 가계 부채는 50%밖에 안 됐고 정부 부채는 6%밖에 안 됐다. 정부와 가계가 건실해서 IMF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높고 한국의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부채로 성장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4.5%인데 이는 13.5년 만에 최고 수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2%에서 3%로 올려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빅스텝 금리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빅스텝은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한국의 소비 위축은 부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국인 평균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로,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 달 동안에 쓰는 100만 원 중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4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격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서 소비 여력은 더 악화되고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소비 증가율이 전체적 GDP 성장률 대비 밑도는 상황, IMF 예측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7%인 반면 선진국 평균은 2.9%, 즉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은 매우 심각한 상황, 이 모든 것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부채와 이로 야기된 낮은 소비력 때문이다. 심각하네요. 주식시장의 사령탑인 미국 경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착륙이 될 거다. 폭락한다는 거죠. 최근 FOMC의 연준 의장이 고용 소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매우 의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무역 경제 마이너스 2.4% 성장, 1분기 생산성 마이너스 8%, 단위 노동 비용 12% 상승,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가는데 다른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코앞에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마저 오르니까 물가는 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리고 통화를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안 올려도 문제라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딱히 쓸 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 피셜, 앞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은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때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하잖아요.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이 힘들어질 거라고 해요. 특히 내년에는 금리 인상 자체가 힘들어질 거다. 내년부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경기 둔화가 구체화가 되고 고로 금리 인상은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자산의 거품들은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배당을 주는 기업을 추천을 하십니다. 은행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인 KT 같은 기업을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동일하게 추천을 하십니다. 환율은 오를 때까지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서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는 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삼성전자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을 주목하라. 수많은 주식 전망 영상들이 있지만 김영희 교수님의 영상들은 내용이 다 비슷하고 제가 참고한 영상 3편을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이상 김영희 교수님의 하락의 근거를 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상승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상승론도 많고 하락론도 많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